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코스코는 보통주 한 주당 1,5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시가 배당률은 0.8%이고 배당금 총액은 약 1,200억 원에 이릅니다. 편의점 업체 BGF 리테일은 올해 2분기 매출액 1조 2,724억 6,400만 원, 영업이익은 627억 2,300만 원을 달성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6%, 22.1% 증가한 수치입니다. CJ오쇼핑이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543억 5,9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1%가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5,548억 7,100만 원으로 5.8% 감소했습니다. CJ CGV는 연결 기준 2분기 영업이익이 8억 4,900만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90.14% 감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146억 4,100만 원으로 13% 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오늘도 먼저 증권사별 종목 리포트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가볼 금융사는 하나금융투자인데요. 코웨이에 대한 분석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코웨이의 2분기 별도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0.9%, 80.9% 감소한 5,230억 원과 214억 원으로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부진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얼음 정수기 3종 모델 리콜에 따라서 관련 매출 679억 원이 차감됐고, 1,221억 원의 일시적인 영업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해외 사업은 확대가 긍정적이라는 평가인데요.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1.4%가 되고, 수출 증가율이 50% 고신장하면서 전체 성장률을 5%포인트 내외로 제고시켜주고 있습니다. 다만 얼음 정수기 중금속 검출 사태로 소비자 인지도가 훼손되고 있고, 단기적으로 계정 순증의 가시성이 떨어진다라고 분석하는데요.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으로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을 모두 내렸습니다. 목표 주가는 12만 원에서 9만 5천 원으로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키움증권으로 가볼 텐데요. 인터로조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호실적 속 함부로 팔면 애틋해질 회사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인터로조는 전일장 초반 2분기에 실적을 발표했죠. 2분기 실적은 외형과 영업이익 모두 당사의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현재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가 존재했지만 상반기 실적으로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면서 이러한 부담을 경감시켜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향후 주가 흐름도 견조할 것으로 보는데 하반기 유통망 확대에 대한 기대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 주가 조정은 매수 적극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목표 주가 5만 5천 원을 제시했고요.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시켰습니다. 이어서 HMC 투자증권입니다. 원익 IPS에 대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원익 IPS는 17년도 삼성전자의 3D 낸드 전용 평택라인 설비 투자 본격화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6년도 매출액은 3,372억 원, 영업이익은 453억 원으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DRAM 공급 과잉에 따른 설비 투자 감소가 주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인적 분할 결정은 원익 IPS의 장비 사업에 집중도를 높여준과 동시에 그룹 지배 구조 단순화에 기여해서 경영 환경에는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HMC 투자증권은 원익 IPS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3만 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황소개구리 전법 시간인데요. 오늘도 역시 서울경제TV의 스타 멘토시죠.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님을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인데요. 네. 유럽 증시가 크게 올랐고 미국은 다소 아쉬웠지만 그래도 상승세를 유지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국내장 네네. 전략 좀 짜주십시오.
네, 우리나라 전략은 뭐 그렇습니다. 이제 포인트는 뭐냐? 기관들입니다. 기관들이 매수가 얼마큼 들어오냐, 이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글로벌 증시는 위에서 고점에서 좀 조정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가 힘이 없는 게 아니라 기관의 매도 공략이 좀 세진다. 그다음 외국인이 살짝 받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눌림목이 조금 깊게 들어오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이따도 체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제 글로벌 증시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부터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자, 다우존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봉 마감했죠. 이게 중간값이라고 흔히들 이게 고가에서 이렇게 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다우존스는 파동을 만드는 자리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로 또 열려있어요. 요 라인을 잡아놓고 지금 물량 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시 방향 자체는 윗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나스닥 보도록 할게요. 자, 나스닥도 저번에 얘기 드렸던 신고가 부분이 얼마 안 남았죠. 여기 최고가 5100포인트였죠. 예, 5200포인트 요 언저리죠. 5190포인트네요. 자, 5200포인트까지 열려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양봉 두 개 이정 만들어서 다시 이렇게 들려 올리는 파동이다.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단단하게 상승 추세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환율 볼게요. 환율. 자, 1120원 저번에 예측했었는데, 요 라인까지 왔죠. 1106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오늘은 얼마냐. 자, 1144원이네요. 자, 요 라인까지 이렇게 다시 떨어졌다가 이렇게 다시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306원까지 다시 저점을 한번 테스트를 해 보입니다. 유가 보도록 할게요. 자, 유가 이제 40달러 회복했네요. 예, 한 번 더 45달러에서 한 번 더 심큼하게 밀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겠지만 여기서는 외바닥으로 치고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45달러에서 50달러 이 박스권을 만들어서 다시 50달러로 넘어가는, 그래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글로벌 증시는 이렇게 단단합니다. 일본도 한번 잠깐 챙겨볼게요. 일본도 괜찮습니다. 중간값에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홍콩, 중국 한번 볼게요. 중국 3000포인트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중국에는 중국이란 나라는 이제 투자보다는 투기보다는 투자, 자, 이런 고를 몇 번 겪었죠. 이렇게 이제는 뭐 신용 미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질 것 같다라는 포인트를 잡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차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2800포인트에서 번드 가입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네요. 많이 올라가죠. 중국 관련주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번드 쪽이나 레버지 쪽, ETF 쪽으로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국내 지수 보도록 할게요. 자, 국내 지수를 보도록 할게요. 자, 국내 지수. 자, 국내 지수는 어떻게 보냐면요. 이게 눌림목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여기는 피벗 테이블 한번 돌려볼게요. 자, 요 라인에서, 자, 여기 고점을 딱 찍어보면, 자, 여기 사고주는 라인 있죠. 24% 요 라인을 딱 꼬리 나왔어요. 여기는 한 번 더 미는 자리고, 결국은 24% 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가를 경신하기 위한 강한 눌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24%에서 딱 잡고 꾸준히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기술적 분석에서 피벗의 되돌림 구간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예. 자, 코스닥을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을 보도록 할게요. 자, 저기 보면 코스닥 지수는 고점에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자리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됐네요. 자, 위로 쳐 올려서 에너지 응축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요 라인에서는 단타보다는 스윙 투자로 가야 되거든요. 자, 7월달부터 8월달 이 마디를 보면 우리나라 시장 여기 박스권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네요. 결국은 뭐냐, 다시 위쪽으로 치고 가기 위한 에너지 응축 단계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윗방향이 살아있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겠습니다. 자, 아침에 동시효과를 잠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3.90포인트, 그 다음에 코스닥은 마이너스 0.43, 이렇게 포인트가 잡혀있네요. 자, 아침에 시작 전에 빨리 올라가는, 시작 전에 한번 매수가 들어오는 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테크 솔루션, 그 다음에 자연과 환경, 그 다음에 시그널, 그 다음에 파인텍, 그 다음에 이쪽 보면 매직 아이크론, 코스센, 이쪽에 좀 매기가 붙네요. 제이시언, 3분 정밀화와, 트라쌤, 유진노버,
FRP, BH, iCraft 이쪽으로 조금 매기가 붙네요. 레이젠, 그 다음에 바르는선 이렇게 많이 커도 살짝 간만에 동쪽과의 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보이네요. 자, 시그네틱스 이쪽으로 조금 더 들어오네요. 자, 엊그제 추천드렸던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텔실 나온 거 볼게요. 자, 6만원 자리 밑에서는 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네요. 자, 6만원 이 라인은 빠지면 떨어질수록 사라고 했던 자리입니다. 어제 많이 치고 왔었죠. 오늘 역시 윗방향으로 치고 올라가는 자리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라인은 매수 무조건 5만원, 6만원 밑에는 무조건 매수 적기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치고 올라가죠. 예, 그 다음에 최근에 들었던 풀모멘트 해볼게요. 풀모멘트 흐름을 볼게요. 자, 은봉 요 라인까지 잡아주는 눌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창 저번에 한번 추천을 드렸던 것 같네요. 자, 쭉쭉 끌고 올라가죠. 이렇게. 자, 여기는 바이앤 홀딩입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조선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디지털 조선도 4,500원 목표가 드렸었죠. 자, 요 라인에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 현대건설 한번 볼게요. 현대건설. 자, 현대건설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죠? 고가 조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다시 윗방향으로 치고 있습니다. 자, 이 라인에서는 물량을 천천히 늘리는 그런 포인트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37,000원대 넘어가면 위는 껍데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아, 그 다음에 어제 추천드렸던 우리정권 볼게요. 예. 자, 어제 추천드렸던 요 라인까지 왔네요. 마이너스권 770원 요 라인에서 매수. 어제 마이너스권에서 매수. 자, 오늘은 다시 이렇게 치고 올라간 파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890원 요 라인까지 한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870원에서 900원 사이에 도달하면 매도. 그다음에 우선 물량을 사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창이나 한창 같은 종목은 쭉 끌고 가는 금호 엔티 그다음에 끌고 가는 전략을 써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쭉 홀딩하는 그다음에 아티스트도 있었죠. 아티스트라는 종목. 자, 이쪽도 좀 눌렀다가 다시 치고 가는 모습이죠. 자, 위까지 열려 있다. 여기 4,000원 단위까지는 딱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종목들은 눌림이 좀 심할 때가 있거든요. 가격이 쭉쭉 눌렸다가 다시 급등하는. 그래서 저희가 제가 추천해주는 종목은 다 세력들이 매집해 있는 차트를 가지고 추천할 종목하는 등 종목이라 누르더라도 가격을 누르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들고 가시면 됩니다. 거래량이 빠지지 않는 이상은 종목들은 바이앤홀딩에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을 쓰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추천주가 없네요. 오늘 금요일장이라 별로 힘이 없을 것 같아서 기존에 추천드렸던 종목 잘 관리하는 지키는 전략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금요일장이고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천천히 시장을 관망하는 스탠스를 파악하는 그 자세. 그다음에 대형주는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체크를 해보는 전략이 더 좋아 보입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녁 7시에 대학 플러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교육을 팍팍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샘플러스 김영구 멘토와 함께 했는데요. 그간 추천하셨던 종목들까지도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김영구 멘토의 의견을 보다 자세히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1644-6646번으로 문의 주셔도 되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저녁 7시 주식 대박 플러스네요. 대박 플러스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만나 뵐 수 있습니다. 황소개 꿀이 점프업 시간이었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각이 8시 49분이네요. 개장을 한 10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동시효과 특징주 분석해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안산본부점의 임동하 연구원을 전화로 만나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동시효과 특징주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시는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시간 동시효과 특징주 살펴보면 먼저 파인텍을 주목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는 전일 사업 다각화를 통한 수익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디스플레이용 장비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세광테크 주식 약 500만 주를 167억 원에 양수하기로 결정했다는 공시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이슈로 인해 전일 대량 거래를 수반하며 상한가로 장을 마감하면서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동사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세광테크 주식 약 200만 주를 65억 원에 추가로 취득하는 건도 공시했는데 전부 취득하게 될 경우 지분율은 87.75%가 됩니다. 세광테크는 AMOLED와 LCD 모듈 검사 장비 그리고 AMOLED 본딩 장비를 자체 개발해 글로벌 디스플레이 업체에 공급하고 있는 만큼 이번 취득으로 인해 동사는 AMOLED 사업 확장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수준에서는 장기간 침체되어 있던 상황에서 나온 첫 번째 상한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현재 동시효과에서는 4%대 상승하고 있는 흐름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 에이테크 솔루션입니다. 이 종목 역시 전일 상한가로 장을 마감했던 종목인데요. 전일 동사는 장 시작 후 1시간이 채 안 돼서 가격 제한폭까지 주가가 상승한 이후 장 마감 시까지 줄곧 상한가를 유지하는 강한 주가 흐름 보여줬었습니다. 전일 삼성전자가 이탈리아 자동차 업체 피아트 크라이슬러의 자동차 부품 사업 부문을 인수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삼성전자가 현재 동사 지분 약 16% 정도를 보유한 대주주인 상황에서 동사는 자동차 및 정보통신용 금형 제조 및 판매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삼성전자가 자동차 부품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될 경우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중국 전기차 업체 BYD의 지분 투자를 결정한 이후 어제 나온 바와 같이 자동차 부품 사업 쪽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보여지는 만큼 동사뿐만 아니라 기타 연관 종목들까지 주의 깊게 관찰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동시효과에서는 2060원 오른 상한가의 체결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은 자연과 환경입니다. 전일 오후 2시 이전까지 큰 변동 없이 거래되던 동사의 주가는 2시를 넘어서며 갑작스럽게 급격한 상승을 시작하며 잠시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상승을 유지하지 못한 채 전일 대비 5원 하락한 3,125원으로 장을 마감했었습니다. 잠시 주가가 크게 상승했었던 이유는 3D 엔터가 경영 참여를 위해 지분을 매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현재 최대 주주인 정대일 대표와 이병영 대표가 보유 중인 지분율이 5% 남짓이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를 위해 우호 지분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동사는 전일 장마감 후 공시를 통해 트라움 인베스트먼트의 6인을 대상으로 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40억 원 규모의 150만 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기 때문에 장 시작 전 동시효과에서 더욱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12% 상승한 3,500원 정도 예상 체결과 예상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동시효과 특징주 분석해봤습니다. 파인텍, 에이테크 솔루션, 자유가 환경까지 유한타증권 안산본부점의 임동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3분입니다. 개장을 한 7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장 출발 상황 분석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오셨고요. 샘플러스의 강동일 멘토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장 대응에 앞서서 한 말씀씩 좀 엿짚고 싶은데요. 코스피가 추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김영철 팀장님. 일단 뭐 코스피 네.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힘을 내주느냐 이 부분들이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네.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투자자분들도 뭐 피부로 느끼겠지만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끌어 왔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상당히 강한 모습 신고가 흐름을 보여주면서 시장 자체도 올라왔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뭐 한 3거래일 정도 4거래일 정도 음봉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상승보다는 일단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나오다 보니까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폭으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중요한 부분들은 삼성전자 쪽으로
정도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재차 유입이 되는지 이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외국인들이 과연 여기서 추가적으로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들어오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환율입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이익에 대한 부분들, 뭐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지만 결국에는 환차익에 대한 부분들을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현재 주가, 그러니까 현재 환율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환율 하락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좀 고민이 되는 그런 시점이고 당국에서도 환율 원화 강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구두 개입 또는 이제 뭐 그 외적으로에 대한 개입이 어느 정도 들어가려고 그리고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의 수급을 강하게 추가적으로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기관은 어떨 것이냐. 기관은 뭐 2000선 위쪽 2020, 2050 포인트선 지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지수대는 1950 아래에서부터 뭐 1900 그리고 1900 언더 이 수준에서 이제 뭐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지 2000선 위쪽에서 기관의 수급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시장을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느냐. 삼성전자가 뭐 아직까지 확실히 끝난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 관련된 소재 OLED 반도체 이쪽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대형주들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쪽에서 뭐 짧게 트레이딩 전략 정도를 갖춰 나가면서 지수 2000선 위쪽 그리고 그 지수대를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화가 강세를 보여야 외국인들이 추가적인 환율 이익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을 사겠지만 다소 좀 막혀있는 부분이고 또 앞으로 삼성전자가 오르는지 내리는지 여부가 관건이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건데요. 김영철 팀장님 의견 들어봤고요. 강동일 멘토께서는 오늘 장 출발하기 앞서서 어떤 투자 전략이 임하면 좋을지 말씀 주시겠어요? 예, 네. 저는 뭐 전체적으로 항상 늘 큰 그림을 보는데요. 제가 큰 그림을 연봉을 보잖아요. 연봉에서 올해 제가 전반기 전년도 차트 모양새가 상당히 양봉의 흐름에 좋은 흐름을 보였다. 거래량이 터졌고 올해 전반기에 상반기에 밑꼬리 조정을 다 줬고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가는 양봉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번 예전에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박스권 상단에서 하단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얘기했지만 이 상단 에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상단 이 언저리에서 놀고 있는데 전체적인 포지션은 위쪽으로 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 어떤 그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뭐 어제 그젠가 한번 이렇게 약간 끊어졌다가 어제 또 이렇게 다시 유입되는 걸 보면서 여전히 상방 포지션 쪽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시장 자체로는 이제 박스권 상단에서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여러분들 종목 투자는 종목을 승부로 봐야죠. 그래서 종목에서 선별적으로 추세 우상향 기관 외인의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에게 선별해서 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반도체 항저 관련 주들이 상당히 꾸준히 상승하고 시장에 조정을 줘도 이렇게 내리지가 않아요. 내리지 않고 힘이 상당히 강한데 그런 종목도 선별을 해서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예, 포지션은 위쪽이다. 외국인 순매수가 어제장에서 또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꺾인 거 아니다라고 분석을 하고 계시고 있는 건데요. 김영철 팀장님께서는 예. 반도체주, OLED주가 강하다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데 그래도 네. 너무 많이 올라와서 지금 접근하기 어렵다는 말씀도 하셨었거든요. 네. 오늘장 대응은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그 어제장 뭐 저는 그 반도체 OLED 쪽의 대장 개인적으로 이제 뭐 지표로 보고 있는 건 영우 DSP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어제장에서도 이제 뭐 강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일단 뭐 일단 차익 실현이 좀 나온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신고가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고점 찍고 한 10% 15% 정도 조정이 나와야 다시 한번 재차 진입할 기회를 주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쪽 관련된 섹터를 좀 건드리기는 확실히 좀 부담스럽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분명 시장의 주도주는 맞습니다. 그리고 한번 특히나 이 그 이제 그 반도체나 OLED 소재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클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한번 사이클이 돌면은 상당히 큰 시세와 그다음에 이익이 증가되는 그런 속도가 가파르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올해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 한 분기, 두 분기 이렇게 끝날 부분들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쪽이 OLED 쪽을 상당히 이제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2017년도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아이폰 쪽에 OLED 패널 넣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중소형 OLED나 아니면 소재 이쪽들 보면은 대부분 이제 뭐 백지 공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좀 증가가 된다라고 이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조정 시에 좀 접근을 하는 게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8월 5일 금요일장 개장이 됐습니다. 앞서 유럽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고요. 미국에서는 다우만 소폭 내렸고 또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는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흐름은 어떨까요? 여러 가지 체크해 볼 만한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코스피 출발 상황부터 봐주십시오. 김영철 팀장님. 네, 일단 뭐 아직 그 지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업종부터 좀 본다라고 하면요. 일단은 뭐 정유 화학 섹터 좀 괜찮은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SK이노베이션이나 아니면 뭐 대한유아 이런 기업들 움직임이 괜찮은데 그때 아마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뭐 장중에 그 정유 화학주에 대한 질문을 주셨을 때 뭐 충분히 지금부터는 SK 이노베이션 기준으로 매수를 들어가도 좋다. 왜냐하면은 유가 40불 언더에서는 강하게 매수가 좀 들어온다라는 부분들이 지금껏 지속적으로 반복돼 왔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요일 이후에 유가 40불 언더에서 강하게 한 2거래일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나라에서 SK 이노베이션 장중에 한 4% 5% 대까지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그게 이제 어제죠. 어제 SK 이노베이션 뭐 종가 기준으로 장중에는 뭐 한 4.9% 이상까지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몇 가지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뭐 굳이 삼성전자 외에는 강한 종목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트레이딩 전략으로도 대형주로도 뭐 하루에 한 4% 정도까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뭐 아이디어나 아니면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종목들을 계속 지금 뭐 바이 앤 홀드 해야 되는 전략보다는 이러한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 시장을 대응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정유화학주 같은 경우 어쨌든 40불 회복을 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들고 계셔도 좋지 않을까. 3분기 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어쨌든 뭐 유효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유가가 예. 40달러 내려가면 SK 이노베이션 같은 정유주를 사라는 말씀은 다시 올라올 가능성을 보고 사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 40불 위쪽으로 올라왔죠. 올라오고 나서 어제장에 SK 이노베이션이 한 4% 후반대까지 움직였기 때문에 하루 만에 그러한 이제 수익률을 끌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가 흐름만 보더라도 40불 언더에서 깨졌다가 회복할 때 우리나라에서 정유 화학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빠르게 회복을 하는 그런 부분들 그때도 이제 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40불을 깨면은 정유 화학주들이 그 다음날 우리나라 시장에서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텐데 그때는 매수에 적기다. 왜냐하면 40불 깨지면은 다음날 유가 미국 시장에서 유가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나라 시장에서 바로 반영을 하는 부분들이 아마 수요일 이후에 목요일 어제장에 바로 뭐 SK 이노베이션 차트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생각을 하시면은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다시 한번 유가가 40달러 선으로 내려가면 그때도 정유주 공략이 가능할까요? 이런 트레이드 정리하기. 예, 일단은 뭐 유가가 밑으로 내려가면은 뭐 지금 깨진 것보다는 덜 정유화학주들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유가 추세적으로 50불 근처에서 40불대까지 내려오면서 한 차례 첫 번째로 깨진 거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좀 반응이 좀 강하게 나타났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재차 40불이 깨진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정유화학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빠질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40불 언더로 내려가서 정유화학주들이 그러한 이슈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오늘장에 IT주들 좀 강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한 4거래일 정도 조정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장에 한 0.7% 정도 일단은 뭐 매수가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한 1.9%대 움직임이 좀 나타납니다. 그리고 삼성전기가 어제장에 좀 강했죠. 갤럭시 노트 5에 대한 7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일단은 뭐 움직임이 좀 괜찮게 나타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방산 쪽에서는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하나테크인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한 1%대 움직임이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종 안 볼 수가 없는데요. 기아차 그 52주 신저가를 어제 기록한 것 같은데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동차 쪽은 뭐 현대차 기준으로 일단은 뭐 크게 메리트가 없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현대차 기준으로는 저가를 한번 깰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저가를
가격이 깨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밸류에이션상으로는 쌉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PER 정도 한 6배 정도 이익이 나는 상황에서 대형주가 PER 뭐 5배, 6배 정도면은 상당히 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안 들어오는 것은 그쪽에 대한 성장 스토리를 써나갈 수가 없다라는 그 시장의 심리가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조선주나 아니면 기계 이런 쪽도 그냥 뭐 특별한 움직임이 많이는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뭐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6%대 어제 이제 2000선을 맞춰서 시장이 마감을 했고 오늘 한 6포인트 정도 상승을 해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삼성전자 정도 플러스 그리고 한국전력은 소폭 마이너스 그리고 이제 뭐 네이버나 현대모비스 SK하이닉스 정도 뭐 플러스권을 움직이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어제 낙폭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조금씩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장 후반까지 이어지는지 이 부분들은 역시나 이제 외국인들 수급의 외국인들이 수급의 키를 좀 쥐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코스피 출발 분위기 봤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요 어제보다 6.20포인트 0.31% 상승한 2006포인트로 장이 시작이 됐고요. 현재 거래되고 있는 포인트도 2006 맞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강보합 출발이 됐는데요. 시장 분위기 볼게요. 강경희 멘토님. 예, 지금 코스닥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오늘 낭봉의 흐름으로 보이고 있는데 플러스 2.24포인트 상승 중에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이 지금 뭐 초반이라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 아마 지금 위로 상승해서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제가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이렇게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시가총액 1위인데 셀트리온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예, 지금 뭐 그동안 많이 이렇게 조정 줬다가 옆으로 횡보했다가 이제 좀 위로 이렇게 돌리는 상황인데 계속 기관외인 수급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쭉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어제 이렇게 한번 뽑아봤어요. 시가총액 100종목 제가 다 확인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뽑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아주 상당히 힘이 세다 그렇게 누차 제가 이야기를 했죠. 저번에 제가 쭉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SK 머티리얼즈, 솔브레인, SFA, 주성엔진, 톱텍, AP시스템, 원익머티리얼즈, 유진테크, 슈피겐코리아, 태웅, 동국 SNC, 동원개발. 이 중에서 여러분들, 저기, AP 시스템이, 이렇게 보면은요, AP 시스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P 시스템. AP 시스템을 보면은, 이게, 이전에 한번 2016년도 초반까지 상당 한번 시세를 줬었죠. 그러다가 몇 개월간에 이렇게 조정을 줬어요. 그죠? 엠퍼님 차트 보이시죠? 네. 조정을 몇 개월 보이다가, 다시금 재차 지금 8월달 들어와서 거래량이 팍팍팍 터지면서 쭉쭉쭉 밀고 올라가는데 이전 고점을 여기 보면은 앵커님 보세요. 이전 고점이 뚫었어요 안 뚫었습니까? 이전 고점이 뚫렸는데요. 예, 뚫려 있죠. 예. 예, 주봉도 보면은 이전 고점이 확실히 뚫렸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뚫렸고 월봉도 보면은 아주 여기 지금 AP 시스템 보고 계신 거죠? 예, AP 예. 시스템 이게 지금 뭐 이 의미 있는 그 시세를 줬던 종목인데 다시금 재차 시세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월봉을 보면 이렇게 한 번 차례 시세 줬다가 눌림목을 몇 개를 줬었죠. 그다음 이번 달에 강하게 이종 고점을 뚫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AP 시스템이 기관 외인이 지금 며칠간 꾸준히 이렇게 사재기 하는 거 보면은 아마 심을 받고 위로 한번 더 쳐주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분도 유심히 좀 봐야 될 종목이 태웅이 있거든요. 태웅. 자, 태웅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웅 차트. 자, 태웅 차트 보면은, 자, 연봉을 보겠습니다. 연봉을 보면은, 그동안에 보십시오. 이전에 2007년도, 2008년도에 고점을 찍었죠. 그죠? 고점을 찍고, 이때가 12만원. 예, 12만원 가격대에다가, 지금 몇 년간을 쭉 흘러내리다가, 또 몇 년간을 옆으로 쭉 횡보를 하다가, 올해 들어와서 의미 있는 이 5년선에 안착을 하는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봉으로.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이게 언제냐면은 7월 5일날 2010년 7월 5일날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대량 거래.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도 요거 요날 이렇게 터진 거 보이시죠 요날. 네, 요날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는데 요때 세력들이 들어왔다고 봐야 돼요. 여기 엄청난 거래량이 터져있죠, 여기요. 요때 이후로 지금 약간의 조정세를 보이다가 꾸준히 우상향 쪽으로 추세를 딱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기관 외인들 수급도 상당히 좋고요. 여기서 아마 계속적으로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올해 추정치 시작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아마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유심히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코스닥 출발 분위기 봤는데요. 코스닥 쪽에서는 눈여겨볼 만한 종목까지도 짚어주신 겁니다. AP 시스템과 태웅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일본 증시 출발 상황 좀 봐드릴게요. 일본 니케이 지수가 0.2% 상승하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16,278.99로 출발이 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일본에서는 오늘 의미 있는 지표가 하나 발표가 됐는데요. 7월 무역 수지가 1,063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 쪽에서 들린 이 같은 소식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잠시 뒤 시간이 되면 또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 시장 분위기 조금 더 볼게요. 수급 상황 보고요. 또 오늘 업종별로 또 특징적인 종목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철 팀장님. 네, 일단은 뭐 수급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거래소 시장에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120억 정도, 140억 정도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개인 쪽에서도 한 100억 정도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거는 오늘 외국인들이 현물이랑 선물 쪽에서 둘 다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인 것 같은데요. 선물 쪽에서도 지금 뭐 계약수로는 한 600계약 정도 이제 뭐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 그 개인이랑 그다음에 기관 쪽에서는 양시장, 그러니까 뭐 대형주 시장,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이랑 선물 시장에서는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그 부분들을 다 외국인들이 좀 받아주고 있다, 이렇게 좀 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반적으로 업종 흐름 놓고 본다고 하면 오늘 기계 업종이 좀 괜찮은 흐름이 그나마 좀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역시나 이제 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삼성전자 중심으로, 삼성전기까지 해서 일단은 뭐 전기전자 업종이 좀 괜찮은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운수장비 업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움직임이 좀 괜찮게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대형주들, 그러니까 그 자동차 업종들이 하락했다가 뭐 반등이 좀 나오면서 이쪽 업종이 좀 올라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은행 업종, 최근에 이제 은행주들이 실적이 좀 괜찮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업종에 대한 매기도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조금 뭐 같이 좀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뭐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KTNG가 오늘 한 2%대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실적에 관한 이슈인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뭐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이제 CJ 오쇼핑이나 LG 유플러스 이쪽,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그 이들 업종 자체가 경기 방어주 또는 이제 내수주 성격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장 초반에는 조금 뭐 괜찮게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아닌가. 왜냐면은 경기 민감주 쪽에서는 사실 종목들을 땡길 게 많이 없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 가지고 그간 시장을 좀 이끌어 왔기 때문에 이쪽이 잠깐 쉰다라고 하면은 대안적인 성격으로는 어쪽을 건드릴 수밖에 없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내수주, 경기 방어주 쪽으로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은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앞서도 좀 정유주에 대해서 좀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SK이노베이션 오늘도 한 1.3%대 움직임이 좀 나타납니다. 일단은 뭐 유가가 추가적으로 40불을 깨지 않는 이상은 긍정적인 매기, 그러니까 매수세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한 1.4%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하나테크인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테크인에 대한 주가 움직임은 좀 유심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서도 그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내에서 방산 기업이다라고 했을 때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은 세 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쪽에서는 하나테크인, 그리고 LG이넥스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인데, 그 중에서 이제 대장주가 하나테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게 이제 뭐 한 5월달 정도 이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한 주가 4만 원대 중후반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한 6만 원대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왜 그러냐면요, 방산주 쪽으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일단은 운용사나 아니면은
펀드 쪽에서도 한쪽 섹터에다가 한쪽 섹터에서 그러니까 여러 개 종목을 이렇게 다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이제 분할로 비중 조절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그 중에서 하나 탑픽을 잡고 가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방산 쪽 섹터에서는 분명히 탑픽은 하나테크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좀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달 그러니까 7월달에 한 횡보를 한 보름 정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8월 들어오자마자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에도 뭐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뭐 특별하게 눈에 들어오는 것은 BGF 리테일인 것 같습니다. BGF 리테일 같은 경우가 뭐 편의점주 그러니까 그 유통 쪽에서는 그나마 이익이 좀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시장의 기대치가 조금 뭐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쪽 같은 경우에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었던 부분들은 그때 이제 골프장 관련해가지고 그 인수 이슈가 이제 좀 발생이 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조정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얻어 주가를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2만원대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고 한 3, 4번 정도 시도를 하다가 이번에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부분들이 차익 실현이 나와서 직전 저점을 깨고 나서 반등을 하면서 강하게 매세가 들어오면 그때는 이 직전 고점을 넘기는 경우들이 많이 이제 뭐 흔히 말하는 기술적 패턴상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21만원대를 강하게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22만원 돌파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익 부분들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러한 분석이 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지금 뭐 금융주랑 그다음에 일부 증권주들 움직임이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사실 거래 시간 증가가 뭐 증권사 직원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고 뭐 사실 거래 증가 그러니까 거래 대금 증가가 어느 정도 나온지 뭐 실질적으로 파악하기에는 그렇게 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높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뭐 그쪽으로에 대한 매기는 어느 정도 좀 아직까지는 좀 살아있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영철 팀장님께서는요, 하나테크에는 조정 시 매수 관점 가능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BGF 리테일 역시 21만원 돌파했을 시에는 22만원까지도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할 수 있겠다라고 관심 종목을 주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번에는 강동현 멘토님께 코스닥 시장을 조금 더 자세히 분석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수급 봐주시고요. 예. 종목들 업종별 흐름 좀 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코스닥 수급 상황 보면은요, 지금 개인들이 46억 원 사주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이 43억 원 매도하고 있고, 기관이 5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외국인하고 기관은 팔고 있는데, 개인은 사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 지금 시작이라 아직 끝날 때까지 봐야 되겠고요. 자, 수급 상황 대충 이렇고, 지금 업종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 섹터가 가장 크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퓨터 서비스가 가장 지금 등락률 상위를 랭크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 한번 흐름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한번 봤는데요. 인성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인성정보 있고 로지시스 그 다음에 큐로컴 링넷 흐름이 좀 좋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때 요날이 언제냐면은 7월 19일 날 거래량이 한번 크게 들어왔어요. 그죠? 보이시죠? 거래량 크게 들어왔는데, 여기서 밀리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횡보 추세 있죠? 근데 전체적인 흐름은 정배열 지금 상승 추세 구간에 있다. 그래서 아마 요거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그 다음에 쭉 보면은 또 브리지텍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추세도 안정되어 있고, 오늘 이렇게 흐름이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시적도 전체로 좀 좋게 기업 분석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업종 중에서 컴퓨터 서비스가 괜찮고 예, 여기 인성정보하고 예, 브리지텍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봤고요. 또 업종별 특징별로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는지까지도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제 외환시장 분위기 좀 볼게요. 오늘은요,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을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달러가 약세를 보여서 원화가 강세 출발이 됐을 것 같은데요. 오늘 환율 흐름은 어떤지 봐주십시오. 네, 달러원 환율이 어제 종가 대비 1원 50전 하락한 1112원 50전에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1111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혼재된 자료 속에서 소폭이나마 상승 시도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영란은행의 기대 이상의 통화 완화 정책으로 파운드화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 국제유가는 상승을 했고요. 그러면서 여기 환율은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달러원 1개월물이 1114원 35전에 최종 고가됐습니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 플러스 45전을 고려하면 어제 현물원 종가였던 1114원보다는 10전 정도 내린 셈인데요. 영란은행의 완화책으로 달러와 강세와 글로벌 유동성 장세라는 재료가 혼재된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BOE의 이번 조치로 브렉시트 후 대부분 현행 정책을 유지한 유럽중앙은행과 일본은행의 흐름과 다르다는 점에서 세계 중앙은행들의 통화 완화 기조가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다시 높였고요. 한편 미국 미피 농업부문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오늘 서울 환시에서는 관망세가 짙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중에 발표된 민간 고용보고서를 기반으로 볼 때는 미국 고용지표가 증가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미국 고용지표 호주는 미국 금리 인상을 부추기면서 달러가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1110원 지지를 바탕으로 달러 매수가 소폭이나마 우위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유동성 장세에 대한 전망은 장중 달러 약세를 부추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경우 달러는 상승폭이 제한되면서 하락 반전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역시도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이 주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환율의 예상 범위는 1110원에서 1117원입니다. 예, 오늘 원달러 환율 흐름 살펴봤습니다. 유진 투자 선물의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게 상승하거나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오늘 장 특징주를 분석해 볼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예스 노 팻말이 두 전문가분 앞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제가 종목을 드리면 생각을 해보시고 이 종목을 지금 사야 한다 생각하시면 O를 들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NO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소리에 맞추셔서 힘차게 팻말을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로 분석해 드릴 종목은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을 봐도 눈에 띄게 오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SK하이닉스입니다. 외국계 창구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자리에서 SK하이닉스를 매수해야 된다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예, 햇말을 드셨습니다. 강동의 멘토께서는요. 처음부터 예스를 들어주신 거고요. 김영철 팀장님은 노 하셨는데 예스 의견부터 좀 들어보고 싶어요. SK하이닉스가 지금 차트적인 분석을 봐도 살자리가 맞는 건가요? 예, 살자리 맞습니다. 예, 제가 저번에 이거 SK하이닉스 이야기 했잖아요. 예. 차트 흐름 일봉을 보면은 요때 어느 때냐면은요. 요때 의미 심장한 고래가 빵 터졌어요. 요때 요 보이시죠? 앵커님, 이거 보이시죠? 네. 요날 요 거래량이 어마무지하게 들어왔거든요. 요때 터지고 나서 이전 고점, 요 고점을 돌파를 했잖아요. 돌파를 하고 다시 눌림을 줬다가 요렇게 위로 다시 N자형 파동으로 그리면서 올라가는 요 추세 기로에 놓여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IT 관련주들이 상당히 흐름이 좋다 그랬잖아요. 삼성전자, 뭐, LG 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요런 계통인데 상당히 좋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SK하이닉스 후발주예요. 먼저 삼성전자가 터고,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터고, 여기 후발주자인데, 그동안에 이 박스권에 갇혀있다가, 그죠? 계속 여기서 박스권에 갇혀있다가, 거래량, 대량 거래가 동반해서 여기 뚫었다는 얘기예요. 뚫었고, 올라갔다가 다시 눌림 줬다가, 다시 이렇게 엔파드로 가는 건 상당히 흐름이 좋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세 우상향 보이면서, 흐름 좋은 흐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현 멘토께서 이렇게 좋게 평가를 하고 계시면 목표가를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목표가는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지만은요,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보시면 되겠냐면은, 여기 이전 고점. 아유, 여기. 여기 한, 이거 얼마죠? 한 3만 7천 원쯤 되나요? 네, 3만 7천 원쯤 되나요? 예, 고기하고, 요, 바로 요 위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 예. 예, 요 부분. 요 부분은 자체 됐고, 3만 7천 원까지 보면 되겠네요. 예.
지금 자리에서 사도 37,000원까지 목표 주가를 설정해 볼 수 있다는 말씀 강동현 멘토님께서 SK 하이닉스를 분석하신 거고요. 김혁철 팀장께서는 노 의견을 드셨거든요. 지금 자리 살 자리 아니다. 왜 그러셨어요? 네, 일단은 뭐 IT 특히나 이제 뭐 반도체랑 OLED 소재 쪽 좋은 거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속적으로 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지속적으로 좀 3만 원 정도까지 내려와야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뭐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사실 그때 한 3만 200원까지 내려오고 나서 3만 원을 결국에는 주지는 않았거든요. 개인적으로도 저도 이제 뭐 3만 원 밑쪽에서는 이제 뭐 매수를 하려고 이제 뭐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만 4천 원대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손이 그렇게 잘 나가지는 않는 종목 중에 하나다. 왜냐면은 이게 좋을 때는 상당히 좀 좋은데요. 한번 악재나 아니면 부정적인 심리가 잡히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생각 외로 조정이 크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앞서도 이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이클 자체가 이쪽으로 돌아 나오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슈들이 뭐 지속적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3만 원대까지는 사실 뭐 이 앞전에도 3만 원대에서 이제 뭐 접근을 해보자 그러는데 지금 다시 3만 원을 쉽게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3만 원대 안 준다라고 한 3만 2천 원이랑 3만 1천 원 그러니까 뭐 기술적으로 21선 한번 뭐 깨면서 심리를 좀 불안하게 만드는 그 시점이 오히려 매수에 적기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한 3만 4천 원대에서는 그렇게 뭐 쉽게 손이 나가지는 않는 그런 부분들이다. 차라리 3만 4천 원대에서 SK 하이닉스를 매수를 할 거면 오히려 지금 뭐 장비나 아니면은 OLED 쪽 반도체 쪽 신고가를 치는 종목들을 사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도체 쪽을 볼 거면 몸집이 조금 더 작고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공략해보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이신데요. SK 하이닉스를 업황을 안 좋게 보고 계신 건 아니고요. 지금 가격대가 다소 좀 높은 것 같다. 32,000원, 또 31,000원, 30,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분할 매수 대응은 맞다라는 의견이십니다. SK 하이닉스 분석해봤고요. 이제 오늘장 특징주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분석해볼 종목은요. 금호산업입니다. 오늘장에서 장중에 5% 넘게 급등을 하기도 했었더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2분기 흑자 전환의 강세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종목 지금 사도 될까요?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볼게요. 3, 2, 1. 예, 들어주세요. 예, 이번에는요 의견 좀 엇갈리셨는데요. 강경 멘토께서는 노 하셨고요. 김영철 팀장님께서 예스 하셨거든요. 금호산업. 예, 예. 일단은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 일단은 뭐 턴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러한 턴 자체가 지속적으로 다음 분기에도 또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좀 고민은 있지만 주가가 많이 빠져놓은 상황에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했다. 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좀 뭐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금호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그 이제 계열사, 그룹사 관련된 이슈가 상당 부분 좀 지배적으로 좀 작용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그게 이제 주가 수준에는 어느 정도 좀 다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뭐 주가 수준에 그러니까 많이 빠졌다라고 좋은 게 아니라 많이 빠져놓은 상황에서 실적이 돌아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 주가 수준에서는 하방 경직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뭐 지금 정도 주가 수준에서는 저는 뭐 충분히 좀 접근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산업이요. 오늘 최고가가 7% 이상 급등이었고 지금은 어제보다 4.6% 오른 9,600원 선쯤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800원인가요? 예, 9,890원이네요. 그러니까 만원 이하에서는 매수 괜찮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만원 이하에서는 뭐 충분히 접근을 해봐도 괜찮은 종목이다. 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려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종목들은 목표가를 좀 잡기가 뭐 이렇게 쉽지는 않은데요. 일단 뭐 직전 고점 부근 수준 한 12,000원대까지는 뭐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금호산업 김영철 팀장님께서는 지금 사서 12,000원에 파는 거 괜찮다 하셨거든요. 강동희 멘토님께서는 왜 노 하셨어요? 예, 뭐 오늘 뭐 시적 뭐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인다 그래서 좋아졌다 그래서 이제 당장에 뭐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일단 큰 흐름을 본다 그랬잖아요. 예, 연봉을 보면은
아직 자리가 안 잡혔어요. 예, 그동안은 뭐 주구장창 흘러내렸잖아요. 그죠? 예, 주구장창 보이시죠? 아나운서 연봉의 흐름. 예, 제가 연봉의 흐름에서 보는 거는 이 5년봉 안에 양봉이 이렇게 안착되는 게 보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직 그 모습이 안 보이고 있어요. 이제 뭐 1봉을 보면 이제 어제 오늘 이제 약간 양봉의 흐름을 보이죠. 그 이전까지는 뭐예요? 계속 흘러내서 계속. 그리고 계속 팔고. 어느 누구 하나 뚜렷한 매수 주체도 없었고 그냥 주구장창 흘러내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추세와 거래량을 보거든요. 추세와 거래량. 추세와 거래량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수급이나 심리나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실적이나. 근데 지금 뭐 양호한 뭐 실적이 뭐 보여진다고 해서 지금 이틀 올라간 거 보고서 추격 매수하기에는 예, 사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일봉의 흐름도 정배를 된 다음에 그렇죠? 어느 정도 수급이 좀 탄탄하게 들어온 거 보고 확인하고 나서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예, 연봉으로 분석했을 때 탄탄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을 매수하자라는 의견 갖고 계신 강동일 멘토께서는요. 금호산업이 지금 자리 매수 자리 아니다라고 의견 주셨으니까요. 어떤 분의 멘토를 따라가시는지에 따라서 또 투자 판단이 달라질 것도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증권사에서 오늘을 어떤 업종이나 종목을 공략하고 있는지 잠깐 듣고 가는 시간 가질게요. 유진투자증권 안상현 대리님 님을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업종이나 종목들이 눈에 띄시는지 분석 좀 해 주십시오. 예, 뭐 이번 주부터 이제 굉장히 좀 가파르게 좀 이제 추세를 뽑고 있는 그 OLED 장비주가 가장 눈에 띄고 있습니다. 뭐 어저께도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특히 그 OLED 장비주에서 AP 시스템이 좀 대장주인 경향이 있어서 뭐 이쪽으로 수급도 좀 강하게 몰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 내용인즉슨 뭐 2016년 하반기부터 이제 좀 실적 증가 흐름이 가파르게 올라올 것 같고 2017년에도 실적이 그 수주를 받았던 것들이 2017년에 실적이 턴이 되면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가 나타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저께는 그 아몰레드 패널 그 공사에 대해서 그 삼성 엔지니어링의 8000억 공사 수주권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굉장히 아몰레드 그 장비주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빠른 스마트한 머니들이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선 2분기 예상 매출액은 58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2억 원 정도로 흑자 전환 예상이 되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플렉시블 아몰레드 신규 증설량이라든지 그리고 티안마 쪽 그 중국 고객사들 프로젝트가 전사에 전체적으로 기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 하반기에서부터 2017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추세적으로 상승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증권사 의견 들어봤는데요. 유진투자증권 안상현 대리님과 함께 전화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 계속해서 분석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분석해볼, 지금 이 시간 분석해볼 이슈는요. 사드 불똥의 엔터주들이 신저가를 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가요, 보이지 않게 우리나라 수출 산업에 이렇게 좀 제재를 가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거든요. 엔터주 지금 공략해도 되는지 아닌지 OX 들어봅니다. 전문가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예, 들어주세요. 또 의견이 엇갈리셨어요. 강동일 멘토께서는 노 하셨고요. 우리 김영철 팀장님께서는 예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쉽게 손이 가지는 않아요. 중국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우리나라 수출업종들 있잖아요. 그런데 예. 엔터주에 대한 의견은 좀 다르세요? 일단은 뭐 수출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번외로 하더라도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일단은 뭐 막는다 하더라도 그 중국 내 자국, 물론 이제 자국 중국 국민들도 한국 한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부정적인 인식은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뭐 중국 정부에서 뭐 좋지 않은 그런 뉘앙스를 풍긴다라고 해서 정말로 국내 재밌는 콘텐츠들을 일부러 안 보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들에 대한 또는 이제 뭐 그 아이돌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갑자기 이제 뭐 선회한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뭐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중국 쪽뿐만이 아니더라도 물론 이제 중국 시장이 상당히 좀 커진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이제 뭐 동남아 쪽이나 아니면 그쪽으로 지속적으로 좀 한류나 아니면 콘텐츠 산업 쪽이 이제 뭐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러한 이슈, 외부적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종목들이 좀 빠진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좀 관심을 좀 충분히 좀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컨텐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컨텐츠 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 물론 이제 그 컨텐츠 산업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뭐 엔터로 그러니까 그 뭐 흔히 말하는 기획사 그쪽으로 볼 건지 아니면은 뭐 제작사 드라마 방송사 이쪽으로 볼 건지 아니면 게임 쪽으로 볼 건지 이러한 부분들은 좀 분명히 다르지만 이 그 여러 가지 이제 산업들 그러니까 그 뭐 종류가 다르는 그런 이제 뭐 산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공통점은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뭐 리스크 아닌 리스크로 좀 작용을 한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이슈 외에 그러니까 뭐 중국 정부 관련된 이슈나 아니면은 뭐 제재 관련된 이슈로 종목들이 좀 고점 대비 많이 차익 실현이나 아니면 조정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기회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즈나 콘텐츠 산업 관련지 중에서 탑픽 종목 한 종목만 봐주세요. 일단은 뭐 콘텐츠 관련돼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뉴라는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부산행 보셨어요? 예, 부산행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개봉 첫날에 봤고요. 웬만한 영화들은 이제 뭐 개봉 첫날에 이제 좀 보는 그런 부분들인데 예, 일단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근데 그 부산행 관련된 부분들은 주가에 예, 이미 반영이 됐습니다. 됐어요. 요즘에 예, 이제 뭐 이러한 이제 드라마나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 특징이 뭐 개봉 전에 시세나 아니면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오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개봉한 이후에는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패턴들이 지속적으로 좀 반복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뭐 뉴에서도 지금 뭐 한 7월달, 8월달 이 부분에 그러한 주가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 근데 지금 현재 주가 수준 본다라고 하면은 뉴 같은 경우에는 만 원대 초반에서는 항상 강하게 리바운드가 좀 나온 그런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만 원대, 그러니까 11,000원에서 만 원대 사이부터는 충분히 뭐 분할 매수를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000원에서 만 원대 주가로 주면 사볼 텐데 그럼 목표가는 얼마 정도 잡으시나요? 목표가는 일단은 뭐 박스권 대응한다라고 하면 예, 11,000원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 지금 위쪽 아래쪽 그 오버슈팅이나 언더슈팅 구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제외해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큰 흐름에서 주가는 만 원이랑 만 오천 원 사이에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단으로 내려올 때 분할 매수하고 올라가는 상단에서는 분할로 차익 실현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이 밴드 자체가 30-40% 정도의 밴드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승산이 있는 뭐 게임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동일 멘토께서는 의견이 다르시죠? 엔터즈로 예, 부정적으로 보고 계세요?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예. 제가 저기 JYP 저기 차트 한번 보십시오. 예. 제가 이거 종목 시리즈 한번 추천했던 종목인데 그러네요. 이때가 예, 언제냐면 6월 9일 날이에요. 6월 9일 날 제가 추천을 했었어요. 이때 흐름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죠? 거래량 터지고 예, 이전 고점 다 뚫고서 그리고서 이때 제가 목표가 두 번 다 터치했던 종목인데 그 이후로 저는 여기서 이제 이전 고점에서 눌림을 치고 조정을 줘봐 여기서 눌림을 치고 이제 다시 반동할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이 사드 관련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중국 관련주들이 그냥 수익을 맞은 겁니다. 예. 그래서 추세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가격 메리트도 있고 올해 향후 뭐 시적 전망으로 보나 여러 가지 보나 이게 뭐 팔아야 될 종목은 아니고 또 사야 될 종목인데 근데 지금 저는 항상 추세를 본다 그랬잖아요. 추세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이 시장 흐름이 매도자들이 많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추세 흐름을 쫓아가야지. 그래서 일단은 가격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가지고 계세요. 들고 계시면 되고 이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가격 메리트도 충분히 있어야죠. 요 가격대에서. 근데 충분히 가격대에 있는데 외국인 수급도 상당히 좋거든요. 지금 꾸준히 사먹고 있는데 기관은 팔지만. 그래서 장기적인 추세로 봐서는 뭐 분할 매수해서 그냥 들고 가는 것도 괜찮은데 좀 안정적으로 좀 진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추세로 돌린 다음에 그죠? 여러 가지 이슈 그런 뭐 것이 마무리되고 추세가 다 돌리고 우상향 쪽으로 갈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노를 들었고요. 네. 뭐 SM도 보면은 지금 뭐 아주 주구장창 흘러내리거든요. 추세가 완전히 깨졌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량도 은봉, 거래량 크게 나왔잖아요, 이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신규 진입하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싸다고 들어가서 위험 부담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예, 네. 엔터주가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지만 분명히 싼 거는 맞지만 시장에서 강한 매기가 들어올 가능성이 적다라고 분석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네, SM 실적을 예. 보면은요, 올해 추정치가 뭐 영업이익만 해도 5배예요, 5배. 늘어나는 게. 그죠? 단기 순이익이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 3배 되고 예. 그 시장 면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데 가격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관심이 없다는 말이죠. 예, 이게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아 지금 사도 관련해서 그냥 눈으로 던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떨어진 칼날 잡아서 마음고생할 필요가 없다. 추세 다 돌리고 어느 정도 안정기 접어들었을 때 그때 늦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엔터주에 대한 강동일 멘토님의 의견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CJ오쇼핑을 오늘장 특징주로 또 한번 보고 싶은데요. 오늘은 갭상승 출발이 됐어요. 어제보다 2.6% 상승한 16만 3,7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호실적을 발표를 했었던 종목입니다. CJ 오쇼핑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굉장히 잘 맞추셨어요. 이번에 두 분 다 같은 의견이세요. 노 하셨거든요. 어떤 분부터 추가적인 코멘트를 좀 달아주시겠어요? 아, 일단 뭐 예. CJ 오쇼핑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실적이 뭐 어제 좀 좋게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2%대 움직이는 건데,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움직이기는 좀 쉽지는 않다라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홈쇼핑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게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취급 그러니까 경쟁 부분들이 워낙 좀 심화된 그런 부분들이고, 이 TV 쪽뿐만이 아니라 모바일 쪽과 온라인 쪽과 같이 경쟁을 하는 그런 구도 안에서 뭔가 뚜렷하게 모멘텀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CJ 홈쇼핑이랑 GS 홈쇼핑이나 아니면 롯데 홈쇼핑, 물론 이제 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나 안 돼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지만 서로 전략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은 이제 모바일 쪽을 좀 강화를 하는 그런 부분 드리고, 또는 이제 모바일보다는 그냥 본업 쪽, 그러니까 그 TV 홈쇼핑 쪽에 이제 뭐 주력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전혀 먹히지가 않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왜 안 먹히냐면은 사실 그 홈쇼핑 본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 이제 포지셔닝이 좀 애매하다라는 거거든요. 요즘에 대부분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바일로 이제 구매를 하는데 이 홈쇼핑 업체들도 처음에는 모바일 쪽 시장을 선점을 하려고 모바일로 하면은 그 TV를 보다가 전화주문이 아니면 전화주문이 아니고 모바일로 하면 추가적으로 할인은 더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마켓쉐어를 늘려가려고 처음에 그 경쟁을 지속적으로 좀 했었는데 그게 이제 효과를 크게 거두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TV를 보고 모바일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뭐 쿠팡이나 아니면은 소셜 그 이제 뭐 그 마켓 또는 이제 아니면은 옥션이나 아니면 G마켓 이런 쪽에서 추가적으로 그냥 바로 보고선 사는 편이 훨씬 더 편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쪽에 할인율이 더 높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뭐 지금 TV 홈쇼핑 같은 경우는 TV 쪽 채널도 장악하지 못했고 모바일 쪽 채널도 장악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여실히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이쪽 관련해 가지고는 추가적으로 좀 돌아 나오기에는 좀 쉽지는 않다. 그래서 유통 관련된 그러니까 뭐 홈쇼핑이나 아니면은 뭐 온라인 오프라인 뭐 그 백화점이나 아니면은 뭐 마트나 이런 부분들을 다 통틀어서 유통 쪽에서 그나마 뭐 관심 있게 볼 만한 거는 편의점 말고는 없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왜냐면은 기관들도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통 섹터를 아예 비울 수는 없습니다. 유통 섹터가 전반적으로 그 운영 자체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섹터 자체를 완전히 종목을 비워 놓을 수는 없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을 비우지 않고 그 종목 그 기본적으로 운영 룰에 맞춰서 섹터를 좀 채우려면 그나마 채울 수 있는 게 편의점 관련된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홈쇼핑 쪽이나 아니면은 마트 쪽이나 이쪽으로의 매세가 전혀 기관 쪽에서 받쳐주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들이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CJ오쇼핑을 비롯해서 홈쇼핑 관련된 종목들은 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홈쇼핑 사업은 추세적으로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김영철 팀장님의 의견이었는데 혹시 코멘트 좀 더 해주시겠어요? 강경호 멘토님? 예, 저는 뭐 늘 차트를 보거든요. 예, 연봉 띄어놨습니다. CJ오쇼핑 한번 보십시오. 네. 제가
보면은 이게 몇 년도냐면은 2013년도 41만 8,900원 찍고 2014년도 43만 1,600원 찍고서 지금 3년간 내리막길이죠. 그죠? 예, 이렇게 추세가 한번 이렇게 꺾이면은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근데 지금 가격 메리트를 보고 아마 외국인들은 조금씩 사는 모양인데 지금 가격 고점 대비 43만 1,600원 대비 지금 16만 3,700원이니까 반의 반절이 떨어진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매트를 보고 아마 외부인들은 좀 사는지 모르지만 기관들은 사주지 않고 있어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일단 뭐 추세상으로 봐도 아직 뭐 돌리는 자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여기서 좀 쭉 흘러, 일본으로 쭉 흘러내렸다가 여기서 좀 멈춰 있잖아요. 여기서 더 밑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얘기하지만 추세가 돌려지고 여러 가지 뭐 모멘텀, 그러니까 기관 외인이 수급이 쏠린다거나 여러 가지 실적 모멘텀이 또 이렇게 자리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 이슈가 이렇게 불거졌을 때 그때 이제 관심권에 두는 거지. 지금 뭐 주구장창 떨어지고 언제 더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진입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 행위라고 봅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오늘장 특징주 볼게요. 오늘 유아용품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령 메디앙스 제로투세븐 쪽으로 매개가 집중이 되는 모습인데요. 어제 박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가 국가의 존망이 걸린 과제이고 해결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하시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출산 관련주들 지금 매수 적기인지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예, 들어주세요. 두 분 다 예스 하셨고요. 가장 먼저 강동일 멘토께서 당연히 예수지, 매수지라는 의견을 주시는 것 같거든요. 예스지, 매수지. 예, 왜 그렇습니까? 예, 지금 뭐 보령 매장에서 제로투세븐 이야기 하셨는데 예. 차트 보시죠. 저는 뭐 차트 보는 거 외에는 뭐 판단 자료 없거든요. 예, 보령 매장에서 보면은 지금 의미 있는 이 거래량이 지금 터졌어요. 어디냐면은 이때가, 7월 22일하고 7월 26일 날, 여기, 거래량이 터진 거 보이시죠? 예, 그동안에 뭐예요? 이 2015년 6월달부터, 그죠? 6월달부터 고점 찍고서 계속 흘러내렸잖아요. 그죠? 계속 가격적으로 계속 흘러내다가 옆으로 또 횡보 추세를 쭉 몇 달간 이렇게 이어왔단 말입니다. 네. 그렇다는 뭐, 여기 보면 거래량이 없었어요. 올해 들어와서 거래량이 아예 없었어요. 그죠? 없다가 지금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누군가가 들어왔다는, 누군가가. 주식은 누가 사줘야 오르죠. 그게 진리거든요. 수요와 공급의 원리인데 그동안에 지지부진했던 건 뭐냐면 누가 안 사줬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사는 사람이 매수 위치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가격적으로 흘러내렸고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였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누군가가 며칠 전에 이렇게 들어와 흔적이 보이잖아요. 그죠? 예.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지금 저출산 관련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슈가 나올 걸 미리 아는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선점해서 예, 이 종목을 이렇게 딱 했는데 아마 저는 이제 추세상으로 상당히 보기가 좋고 보령 매딩스메나 제로투세븐도 상당히 똑같죠, 그죠? 약속이라 한 대신 두 종목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거래량이 터졌고 들어왔어요. 이제 추세 돌리고 가는 자리라고 저는 봅니다. 예, 지금 매수 자리다 보령 메디앙스 제로투세븐에 대한 강동일 멘토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김영철 팀장님도 코멘트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유아주 뭐, 살까요? 일단은 뭐 가격적인 매력이 좀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뭐 지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다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바닥권에서 흔히 말하는 대량 거래 터지고 나서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뭐 강하게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은 좀 높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사실 그 정부에서 구두로 육아정책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이 종목들이 추세적으로 움직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추세적으로 우상향 하기에는 분명히 중국 쪽이나 아니면 새로운 루트를 좀 개척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아니면 그쪽에서 이제 좀 좋은 소식이나 이익단이 좀 크게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충분히 지금 가격적인 순간 수준에서는 유아 관련된 종목들은 충분히 좀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탑픽주 같은 경우에 지금 제일 강한 게 제로투세븐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거래량도 제일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이고 흔히 말해서 이제 아가방 컴퍼니나 보령 메디앙스는 손이 많이 탄 종목 중에 하나죠. 예전부터 이제 대선 테마 쪽 유아 관련 정책 이쪽으로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제로투세븐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같았습니다. 제로투세븐
지금 매수 자리이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특징주까지 진행해봤습니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는요.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님, 샘플스의 강동일 멘토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는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어제보다 11포인트 상승한 2011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강보합권입니다. 702선에서 거래가 되는데 하루 쉬었다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틀 연속 순매수 해주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후 10시부터는요, 마켓서치 10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미국 뉴욕의 월스트리트 출신의 김경남 멘토께서 주식시장의 투자 비법에 대해서 매일매일 알려주고 계시죠. 오늘은요, 2분기 실적을 중간 점검해보고 투자 포인트 까지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 10시 마켓서치 10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8시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